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이거는 깻잎순인데요. 시골에서 뜯어온 겁니다. 그거를 다듬어서 씻었어요. 이렇게 다듬어서 데쳤어요. 반찬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런 거 갖고 오면요, 너무 이렇게 억센 줄기는 이렇게 좀 뜯어내시면 돼요. 잎만 갖고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 두 번만 헹궈서 이제 한번 데칠게요. 데치고 난 다음에 또 헹궈야 되니까 그냥 한 두 번만 씻어주겠습니다. 이거를 부드럽게 드시려면 한번 살짝 끓여주시고요. 그래도 끓기 직전까지는 여기에 가야 됩니다. 어중간하게 넣었다 빼버리면 이게 새까맣게 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끓지 않아도 이렇게 오래 담가만 둬도 물러지거든요. 그래서 양이 적을 때와 많을 때 이게 삶는 시간이 틀립니다. 저는 한번 이렇게 팔팔 끓여줄게요. 조금 궁금하시면 여기를 한번 줄기를 눌러보시면 돼요. 이거 조금 눌러보시고 살짝 물러졌다 싶으면 건져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저는 한 1분 삶아서 끓고 나서 한 1분 정도 더 끓였거든요. 이제 건져내겠습니다. 부드럽게 하려면요, 요거 요 부분 있죠, 요거를 이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부드럽게 드시려면 조금 끓여야 됩니다. 조금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아볼게요. 눌러봅니다. 자꾸 밝은 겁니다. 여기 요 줄기를 눌러보고 손톱이 조금 들어가면, 그래서 깻잎은 조금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아줘야 됩니다. 이렇게 많아 보여도요, 삶으면은 저렇게 이 정도 삶으면은 이렇게 한 묶음 막 이렇게 한 야구공보다 조금 더 크나요? 저 정도로 하나밖에 안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만 헹궈주면 돼요. 자, 이렇게 식용유와 참기름을 이렇게 반반 섞어서요, 마늘 다진 것 한 반 스푼 정도 넣습니다. 올리고당, 이렇게 올리고당 한 스푼 정도로, 반 스푼으로 한 스푼입니다. 올리고당 먼저 넣고요, 이거는 진간장 한 스푼. 깻잎을 넣을게요. 볶으면서요, 모자라는 간은 마지막에 소금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간은요, 소금 약간 더 넣어주시고요. 혹시 참치액 있으시면 참치액, 뭐 액체 조미료 있으면 액체 조미료, 이런 거 쓰셔도 돼요.